아무래도 저희가 SaaS라는 종이다 보니까 고품질의 프로덕트를 만드는 것이 가장 어려웠고 지금도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요. 고품질의 프로덕트를 만들기 위해 진정한 MVP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이거를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라플라스 테크놀로지스에서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박병민입니다. 일단 제가 그 커리어의 시작을 증권사에서 좀 하게 됐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상장 기업에 투자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비상장 주식에 투자한다던가 이제 VC분들이 실제로 투자하시는 걸 많이 보게 됐는데 멀티플이 가장 큰 영역이 어디냐라는 걸 이제 살펴봤을 때 창업가라는 걸 깨닫게 돼서 창업을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본격적인 창업 전에는 이커머스 사업자분들에 대해서 데이터 컨설팅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AWS나 태블로 활용해서 대시보드를 구축을 해드렸을 때 자체적으로 보유한 엔지니어나 분석가가 없으시다 보니까 굉장히 크게 만족을 하셨고 이걸로 소프트웨어를 만들면 큰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됐습니다. 일단 라플라스의 양마라는 그 속설이 있어요. 그 예를 들면 과거에 발생한 모든 데이터를 원자 단위까지만 알면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라는 속설이었는데 실제로 현재는 양자역학이 발견돼서 이제 틀린 이론이지만 라플라스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를 가장 높은 확률로 예측하는 프로덕트를 만드는 것이 현재의 목표입니다. 저희가 본격적인 사업 전에 이커머스 사업자분들의 대시보드를 구축해드리는 컨설팅부터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고객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서 이거를 이제 SaaS 형태로 만들면 되겠다라는 생각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카페24나 스마트 스토어 같은 다양한 판매 채널이 있고 메타나 구글 애즈 같은 다양한 광고 채널들이 있는데요. 라플라스에 접속하셔서 데이터만 연결하시면 데이터를 자동으로 가져와서 자동으로 전처리, 통계 생성, 시각화 과정까지 모두 해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VC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네트워크도 있었지만 그 매쉬업 벤처스와의 인연은 조금 특별했는데요. 매쉬업 벤처스에서 올라온 그 IR 공고를 보고 저희가 직접 지원을 했고 감사하게도 이제 연락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최종 IR 통과 후 투자를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매쉬업 벤처스에서 이제 투자를 하신다고 하니까 롯데벤처스나 네이버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고 시드 투자 단계에서 3개의 회사에서 자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SaaS라는 업종이다 보니까 고품질의 프로덕트를 만드는 것이 가장 어려웠고 지금도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요. 고품질의 프로덕트를 만들기 위해 진정한 MVP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이거를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MVP란 핵심 기능을 완전하게 구축이 되는 형태로 개발을 해서 런칭을 하는 것을 저희는 의미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모든 저희 라플라스 구성원분들이 프로덕트에 대한 집착을 갖고 반복적으로 제품을 개선하면서 훌륭한 라플라스 애널리틱스 제품을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또 재밌는 좀 사례가 있는데 저희가 사업 초기 때는 메인 배포라는 문화를 통해서 새벽 5시, 6시까지 일을 하고 퇴근을 했던 적이 많았어요. 그때 새벽에 이제 끝나면 뭐 대학교 프로젝트를 완료하는 것처럼 삼겹살에 이제 술도 같이 먹고 이제 퇴근하는 건데 현재도 그 문화는 존재를 합니다. 저희가 개발하고 런칭하고자 했던 그 개발 범위를 모두 다 완수하고 퇴근을 하는 날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메인 프로덕트인 라플라스 외에 두 가지 제품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인플루언서들을 분석하는 대시보드, 다른 하나는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 4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세하게 데이터를 분석하실 수 있는 프로덕트를 런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인플루언서 대시보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유튜브 채널에 다양한 인플루언서들이 계시는데 고객들이 얼마나 많이 컨텐츠를 살펴보시는지 혹은 준 실시간 단위로 30분 단위로 우리의 지표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려드리는 제품이고요. GA4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해드리는 것은 웹서비스나 앱서비스의 다양한 회원들의 유입 지표를 구매 전환 지표를 분석해드리는 솔루션입니다. 커머스 사업자분들이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시려면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 넓은 데이터 커버리지를 갖춘 제품이 필요한데요. 라플라스는 그러한 제품을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입 지표부터 주문, 상품, 고객, 광고, 원가, 더 나아가서 재고나 재무 지표까지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다 보니까 영업팀, MD팀, 마케팅팀이 하나의 대시보드를 가지고 다양한 의사결정들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성공 사례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고객 생애 가치나 고객 획득 비용이라는 지표를 라플라스 기반으로 파악을 하시고 광고비를 줄여도 매출이 동일하게 나거나 더 잘 나는 현상을 발견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상품이나 옵션, 재고 단위의 마진이나 고원이까지 살펴보고 어떤 상품에 더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의사결정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AWS를 가장 많이 쓰고 있는데 SaaS 제품의 비용이 가장 좀 문제였어요. 데이터를 적재하고 처리하는 데 굉장히 큰 비용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메가존 컨설팅 담당자분이랑 어떻게 하면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저희가 신규 제품 두 개의 출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AWS의 그 스텝 펑션 기능을 굉장히 상세하게 좀 다루게 되었는데요. 이 부분에서도 메가존의 도움이 커서 잘 런칭을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라플라스 테크놀로지스의 경우는 AWS의 스텝 펑션이라는 서버리스 기반의 워크플로우 오케스트레이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여러 타스크가 결합된 복합 타스크 중 하나의 타스크가 실패 시 중간 단계에서 타스크를 재실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고객께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고요. 저는 먼저 서비스 아키텍처를 분석하고 고객께서 요청하셨던 것처럼 실패 타스크부터 워크플로우를 재실행하는 방안을 구현하기 위해 작년 11월에 새롭게 소개된 AWS 스텝 펑션의 중요 기능인 리드라이브를 활용하였습니다. 해당 기능을 사용하여 워크플로우 실행 중 실패한 타스크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실패 원인을 해결한 후에 실패한 타스크부터 다시 워크플로우가 진행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AWS의 스텝 펑션의 리드라이브라는 기능을 사용하여 불필요한 타스크 재실행 시간을 제거함으로써 전체 워크플로우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은 크게 두 가지 단계로 고객분들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빌링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입니다. 고객분들은 사용하는 실제 빌링 데이터 기반으로 불필요한 비용을 발견하고 비용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분석을 진행합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AWS 퀵사이트와 같은 BI 툴을 통해 고객 사용량에 맞춘 비용 리포트를 제작하고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후 두 번째 단계는 실제 고객과의 미팅을 통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분석한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고객과의 미팅을 통해 비용 최적화에 대한 방안을 설명드리고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변화된 인프라의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스타트업 고객분들이 직면하는 기회와 어려움을 간접적으로나마 느끼고 있는데요. 초기 자금이 제한된 상황에서 AWS 인프라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이 큰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스타트업 분들의 고충을 덜어드리고자 저희 팀은 컴퓨팅 자원, 스토리지, RISP, 네트워크 등 키워드로 AWS 환경을 최적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 내용을 전달드리겠습니다. 라플라스 테크놀로지스의 경우에도 사용량 분석을 통해 서버리스와 인스턴스, 즉 실제 사용되고 있는 시간에 따라 저렴한 방법으로 선택하는 내용과 스토리지 용량을 효율적으로 선택하는 내용 등 가이드 미팅을 통해서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조직원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는 10배 성장의 문화인데요. 우리가 현재 풀고 있는 이커머스 사업자들의 성장을 도와주는 솔루션을 만드는 것, 단순히 인원이 많이 있다고 해서 이걸 달성할 수 있다면 저희가 굳이 풀 이유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대기업이 들어와서 그냥 만들어내면 고객분들이 만족해서 쓸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이런 관점에서 저희는 일반적인 임직원 대비 10배 이상의 퍼포먼스를 내자, 성과를 내자는 것을 합의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몰입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메인 프로덕트인 라플라스 애널리틱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에서 계속 매출을 증가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신규 런칭 준비 중인 GFO 기반 대시보드, 인플루언서 분석 대시보드의 경우에는 굉장히 프로덕트 기반으로 고객들이 사용을 할 수 있는 아주 가볍고 편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을 기반으로 국내 시장을 테스트를 먼저 할 거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가 핵심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북미 시장 쪽으로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